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이은 폭염과 열대야의 찜통더위의 기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세차고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력한 폭염에 요란한 소나기까지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며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호우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5에서 80mm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며 습도도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100년 전 사진 10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회에선 석굴암 해체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과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반환된 신라토기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경주의 고적조사 과정을 담은 100여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909년부터 1920년까지 일본 연구자와 사진 작가가 남긴 것입니다. 석굴암 해체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 37점과 문화재 발굴과 당시 상황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 주임 모로가 히데오가 일본 왕실 방문단에게 선물했다가 최근 반환된 신라토기와 고분 도굴 정황과 불법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식민 지배의 당위성 자료 확보와 기록을 목적으로 시행한 조선 고적 조사를 분석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둘러싼 위법 행위를 했는지 어떤 물건들을 어디에서 이제 도굴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불법 정예를 했는지 또 매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일부 공개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한국 국외 문화재 연구원과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유산 기록을 찾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문화재 환수와 문화자산 미래 산업화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다음에 밀반출됐던 그런 근거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문화재 환수 운동하는 논리적 근거도 마련하고 동력을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광복 79주년 기념 렌즈 속 시간 여행 100년 전의 경주 고적 사진전은 오는 24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가 천북과 서면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외동읍에 세 번째 건초 생산 사업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동 사업장이 완공되면 천북면 1,000톤, 서면 2,000톤, 외동읍 2,000톤 등 연간 5,000톤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건초 생산 사업장을 비롯해 12곳의 자연 건초 생산 단지를 조성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초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오징어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만여 명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울릉 저동학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설레고 기대하고 왔는데 어제 독도도 갔다 오고 오늘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갓 잡은 오징어를 현장에서 바로 시식할 수 있고 먹거리 장터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또 한 번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냥 선착순으로 줄 섰는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행사 기간 전통 뗏목 퍼레이드가 울릉 앞바다에서 펼쳐지고 내수전과 석포를 잇는 해담길 걷기와 몽돌 쌓기,
바다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판매 위주의 축제 행사보다는 체험형 위주의 오징어 축제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울릉도 많이 찾아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 오징어 축제는 경북도 지정 우수 축제로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텍 리스트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협력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포스텍 등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양극재 전주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미드니켈 원천 소재 개발에 나섭니다. 특히 2차전지 폐수 처리와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밤낮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올여름 처음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고 청도에선 폭염의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수작물이 바닥나 단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용 펌프차가 집집마다 다니며 물을 나눠줍니다. 양동이와 세숫대야 장독대까지 물 담을 수 있는 건 모조리 가져왔습니다. 급수차가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마을 회관에선 생수를 줍니다. 그제 오후 1시부터 경북 청도군 일부 고지대 마을의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청도군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 정수장의 물이 바닥난 겁니다. 계속된 폭염에 물 쓰는 양은 급증했는데 하루 물 생산량을 계속 넘어선 탓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고사하고 주민들은 폭염에 씻지도 못한 채 하루를 지샜습니다. 화장실 물이 제일 급하죠. 응, 그러고 이제 뭐 들에 갔다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씻어야 되고 하는데 물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달궈진 밭에 다 베어 묶어놓은 참깨더미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바닥엔 낫과 물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7시쯤 이곳에서 70대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자 이웃들이 찾아다니다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깨진 낙하대 위에 밭에 혹시나 싶어가 올라가 있겠네. 앞에는 없어요. 수안 구서 사람인 게 엎어져가. 완전히 엎어져가. 어제 군위군의 낮 최고 기온은 36.9도. 경찰은 어르신 홀로 밭일하다 온열 질환에 쓰러져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2주 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는 내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 여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만 대구 경북에 204명, 추정 사망자는 2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690명이 쓰러졌고 14명이 숨졌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될 전망인데 최악으로 기록되는 2018년보다 폭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폭염 위험 시간대 공사 중지를 권고하고 마을 순찰대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수시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의 농업종사자와 배달노동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신고강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다행히 최근 관계기관 실무회의 단계에서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성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가닥이 잡혔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단계에서 의성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국토부에 최우선으로 제안했던 터미널 입지는 신공항 활주로 기준 서쪽 부지, 행정구역상 의성군 비안면 쪽이었습니다. 의성 항공물류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여유 부지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활주로 동쪽 부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성군 봉양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성군은 이 동쪽 부지가 여유 부지 규모가 작고 부지 조성 비용도 높아서
한국물류단지의 기반인 항공사와 물류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의 화물기를 가진 항공사가 여기에 왔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20만 제곱미터. 부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지원하지 못한 공항 같으면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물류기업에게는 공항이 확장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객보다 물류 사업이 주력인 유럽 지방공항을 취재해봤습니다. 독일 중부 라이프치히 할레공항. 지난 2008년 국제 물류기업인 데하엘 익스프레스가 벨기에에 있던 유럽 허브를 독일로 이전했는데 40대의 화물 전용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와 대규모 현대식 물류센터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Ja, wir haben hier besondere Rahmenbedingungen vorgefunden, weil wir hier viel Raum hatten, selbst zu gestalten, was optimal ist für unser Produkt. 벨기에 동부의 강소공항, 리에주 공항도 공항 인근 400헥타르 규모의 여유 부지를 두고 입주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Voulait développer des halls logistiques. Et donc on a des opérateurs immobiliers qui développent des halls et qui les relouent alors à d'autres entreprises logistiques. Et donc là on a vraiment un marché immobilier spécifique autour de l'aéroport qui s'est aussi créé. 두 물류 공항 모두 기존 대도시 거점 공항들을 제치고 대형 물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항의 확장 가능성인 겁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국토부 내 전문가 기구가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데 비해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된 셈이지만 의성 화물터미널의 위치는 여전히 불씨로 남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의성군은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2억 5천여만 원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축소해 허위 회계 보고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 변조 또는 누락하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화하고 화재 감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이른바 전기차 화재 예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비롯해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한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에 요란한 소나기까지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며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호우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5에서 80mm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일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구는 좋음, 경북은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구미 23도로 그래도 어제보다 낮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봉화는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4도, 봉화는 3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3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며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